좋아. 네, 소영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사하게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피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. 128비트로 텀깅을 할 수 있냐? 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. 제가 비트 개념을 몰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, 텀깅은 진짜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앞선 영상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때는 좀 느리게 불었는데, 텀깅은 이 바람이 나가는 길에 혀를 계속 탁탁탁 막아주면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낼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셨죠? 그냥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128비트가 어떤 속도인지 잘 몰라서 제가 메트로놈 앱을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했어요. 잠시만요. 요 메트로놈 앱 128비트로 맞춰놓고 소리를 내볼게요. 소리를 내봤는데요. 지금 서가 좀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갈 때가 돼서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, 요 속도에 맞추는 거라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한데 못 맞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128비트로도 텅깅을 낼 수 있다.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내주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하면은 현실에서 쓰기는 힘들겠죠. 음악에서 쓸 때 제가 텅깅을 이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거는 요겁니다. 딱 요것만 부는 거예요. 시 하나 가지고 텅깅으로 시 텅깅으로만 막아내면서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. 이런 식으로 소리 막아내면서 쓰는 걸 좋아하고요. 여기에 좀 제가 어디서 가락을 따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시시 이렇게 시시시 네 개를 하나의 사이클로 하고 시시시 요거를 계속 불면서 기본 음으로 계속 깔면서 가락을 하나 따온 거를 붙여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는 그 가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디서 따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디서 따오긴 따왔는데, 그래서 친구들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줄 때 덩덕쿵 이거에 맞춰서 그냥 시시를 분 거예요. 덩덕쿵 시시시 하나 쉬고 시시시 덩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여기에 가락 붙인 거 시시시 시시라 시파레 바시시 파미파라시 파미레 시파레 바시시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짜놓은 가락이 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요것만 따로 해서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.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CCC는 다 텅깅으로 맞고 그 다음에 가락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물놀이 가락 장단에 맞춰서 딱 들어가게끔 짜놓은 텅깅 연주
가락이 있다 뭐 이 정도 그걸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. 질문해주신 피리님 굉장히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